자, 이산하고 수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나오는 토지 이용계, 또 같은 말로 행정청에서 수립하는 행정계, 이 내용을 좀 체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본서 보시면 바로 용어의 정의편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13페이지 보시면 용어의 정의에서 토지 이용계 이렇게 나와 있죠. 13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토지 이용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나오는 이런 계획들은 수립하게 된 공간이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모두를 토지 이용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지 이용계. 이 토지 이용 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바로 공익 실현의 주체인 행정청에서 수립합니다. 행정청 하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그랬죠. 국가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장관 이런 분들이 하시면 국가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시도사, 뭐 시장수 이 자들이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이 토지용계획은 바로 그런 행정청에서 수립하니까 이것들을 행정계획이라 한다 이렇게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행정청에서 수립하게 되는 이 계획들은 바로 법의 근거에 수립합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수립을 하게 되는데,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을 약조로 봐보세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계획을 약자로 법정계획을 합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 이걸 말한다고요? 법정계획.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 이걸 법정계획을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법정계획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몰라요. 그게 반대말인가요? 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 이걸 법정계획이라 했는데, 법정계획의 반대말은 비법정계획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안일비. 이렇게 해서 비법정계획. 즉,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계획.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계획들은 비법정계획이다, 법정계획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왔네요. 지금 보려고 하는 계획 하나 언급하고 나서 이 계획은 비법정계획이다 이렇게 나온 바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계획은 우리 공법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만 출제가 됩니다. 법정계획도 알겠죠? 자, 이때 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토지가 있죠. 전국에 있는 토지를 약자로 뭐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토. 전국에 있는 토지를 약자로 뭐라 한다고요? 국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공부를 하려는 그 법에 나오는 국토라는 용어는 남쪽에 있는 땅만을 생각하시라고. 어디에 있는 땅이요? 그래. 이 지금 우리는 헌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고 있죠.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다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그렇죠, 법률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나오는 국토는 어디만 상정하고 있다? 남쪽 땅. 이건 법률입니다. 법률의 상위 규범, 최고법 대한민국, 최고 규범은 헌법이라고 그랬죠.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 규정을 제3조에서 선언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그때 한반도라는 것은 북측 땅까지를 한반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을 공부하고 있고 이 국토라는 것은 남쪽 땅만을 상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 국토에 대한 이용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그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토지공원은 남쪽 땅만을 상정하고 있다. 이렇게 알았어요. 아시겠죠? 이때 이 국토를 이용을 함에 있어서는 이 안에 토지 소유자들이 개인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안에 개인들. 토지 소유자 중에는 개인도 있죠. 개인을 우리 일반 국민들, 사인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개인들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있죠. 대한민국은 바로 사유재산이 인정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뭐 건축에 대한 소유권 다 인정되죠.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 중에는 개인도 있고 국가도 있고 뭐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등등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이네들 자기 마음대로 토지 이용을 하게 된다면 소유자들 엉망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사익만을 극대화시켜서 이용을 하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인 공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행정청인 국가라든가 지자체에서 토지 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미리 그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 방향을 이제 현재상으로 확정해 나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 이용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해 주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미래상을 현재상으로 확정해서 이 토지는 이렇게 이용하세요. 이 땅은 개발해야 됩니다. 이 땅은 보존하면서 이용해야 됩니다. 이 땅은 정비하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라고 그 내용으로서 현재상을 결정해 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지금 보려고 하는 국토에 대한,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계획들 중에는 미래상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계획도 있고 현재상을 확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계획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이때 이 미래상을 제시해 나감에 있어서도 바로 국토 전체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이 있고 두 개 이상 인접해 있는 지자체를 엮어서 그 공간에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 있으며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미래상을 제시해주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국토 전체에 대한 미래상, 국토 전체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접해 있는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엮어서 이런 지역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장기 발전 방향인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우리 도시는 우리 군은 이런 도시가 되도록 이런 군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미래 청사진을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미래상을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계획이다. 이렇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이 말로 하면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미래상을 여섯 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장기 발전 방향. 장기 발전 방향. 이렇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면 이 계획은 그 지역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부동산 공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들어보세요. 이 말이 나오면 방해란 말 나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방향은 동, 서, 남, 부 이런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 앞에는 이 말이 내재되어 있다, 숨어 있다. 이 말을 생략하고 방해라 이렇게 하니까 방향 나오면 정책 방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이해가 빨라집니다. 앞으로 방향, 방향 나오면 무슨 방향이다? 정책 방향. 그렇습니다. 이 정책은 우리가 입안하고 우리가 바로 그 정책을 추진합니까? 행정청에서 할까요? 행정청에서 합니다. 알겠죠? 행정청. 그때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국가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면 국가가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사, 시장수 이래들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다. 그랬죠? 이때 그네들 국토교통부 장관, 뭐 시도사, 시장수 이네들 한 명이 그 직위를 맡으면 영원히 해먹습니까? 아니면 교체됩니까?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래 해먹는다 해도 몇 년 하면 장수할까요? 그렇죠. 5년을 넘길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명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면 해먹을 수 있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때 대통령하고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무리 길게 그 직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5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뭐 5년 해먹은 사람 없습니다만은 보통 몇 년 하다가 교체합니다. 이렇게. 아무튼 그와 같이 수시로 교체가 됩니다. 또 이 시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사 A라는 사람이 경기도사 되었다. B라는 사람이 서울특별시장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자들 영원히 해먹을 수 있습니까? 교체됩니까? 임기가 몇 년 원칙적으로 선출되면 보장됩니까? 그렇습니다. 5 이렇게 하면 틀린 것이고 입법을 알 수 있어요. 입이 오래 했다 그러면 5년이고 4 찢어지죠? 이건 4년 맞았습니다. 바로 입을 보면 알 수 있는데 5년이 아니고 몇 년? 4년. 이제 공법을 공부하시려면 이 정도의 상식을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대통령 몇 년? 5년. 지방자치단체는 몇 년? 4년. 이렇게. 그래서 이 시도사 선출직이죠. 또 아까 시장선애들 선출직인데 임기가 4년입니다. 그래서 바로 교체될 수밖에 없죠. 교체. 그래서 교체될 때마다 바로 이 여러 가지 토지 이용의 방향을 취하는 이런 정책계획서가 수시로 변경되면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법적 절차 걸쳐가지고 딱 수립해서 교체가 되더라도 그 계획에 맞게 정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자 하여 만들어서 시행되고 있는 계획들이 이것들입니다. 지금 보려는 계획들이에요. 그래 이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들은 누구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그 정책 계획서가 만들어지냐? 행정청. 누구요? 행정청.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행정청. 아까 그네들을 구속시켜버리자. 대내적으로 교체될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이리저리 마음대로 펼쳐나가지 못하도록 하자. 그래서 정책을 일단 확정해놓고 그 교체가 되더라도 그 정책계획서에 맞게 일관되게 토지정책을 강구하도록 구속해서 국토의 모양새를 계획주로 구현해 나가도록 하자 하여서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계획들을 지금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수립되게 될 때요. 그 공간은 토지인데 토지더라도
바로 국토 전체에 대하여 만들어지는 계획이 있고요. 그 계획을 뭐라고 하느냐? 그 계획을 국토 종합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그러면 국토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알겠죠? 그래 이 계획은 국토 전체에 대하여 수립됩니다. 국토는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남쪽에 있는 국토. 그래 이 국토를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토지 정책을 강구해서 이런 모양새의 국토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미리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 주고자 수립 시행하고 있는 계획이 국토 종합계획으로서 이 계획도에 의하여 국토가 지금 이렇게 스케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대 앞으로 바로 혁신도시가 건설되어서 운영될 예정이고 어느 지역까지 수도권 있는 전철이 들어간다. 또 어느 지역에 앞으로 또 철도가 개설된다. 이런 밑그림이 다 스케치가 되어 있는 계획도가 국토 종합 계획도입니다. 이 국토 종합 계획도에 하면 앞으로 수도권 있는 전철이 저 태안 근해면까지 쫙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런 국토 종합 계획 속에 들어있는 그 정책 내용은 꼭 그렇게 구현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변경이 될 수도 있겠죠. 유동적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정책 계획은 유동적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 국토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건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계획인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종합계획입니다만은 이 계획은 무슨 법에 규정이 되어 지금 수립 시행되고 있느냐 여기 와보세요. 무슨 법에 규정되어 시행된 계획이냐 라고 하면 이 계획은 바로 이 법에 근거하여 수립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법? 그렇습니다. 국토기본법. 이제 우리가 만난 지 3일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 그쵸? 그래 이 국토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은 부동산 공법에 관한 시험범위 6개 법률이 다 있는데 이 6개 법률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국토종합계획은 더 이상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국토종합계획은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토기본법. 그리고 이 국토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데 수립 시행되고 있는 토지공간은 어디다? 국토 전체다. 대한민국 국토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몇 개 국토? 예. 그렇죠? 여러분 국토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국토 종합계획도 몇 개 수립 시행되고 있을까? 한 개. 여기 전체. 알겠죠? 이 국토 종합계획은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앞으로 지금 체크하게 될 이 토지용계, 행정계 이 계획들도 상위 계획이 있고 하위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수립되어지는 토지 공간이 그 계획에 하여 수립되어지는 토지 공간이 넓은 지역이면 바로 상위 계획, 좁은 지역이면 하위 계획 이렇게 표현하니까 바로 이 계획은 국토 전체에 대한 계획으로서 이 계획이 최상위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높은 계획은 없다. 알겠죠? 우리 국토에서 수립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토지용계 행정계획 중 최상위 계획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제일 높은 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라고 하면 장기 발전 방향 이걸 세 자로 말한다. 오 좋아요. 미래사. 그래서 이 국토종합계획은 바로 국토 전체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수립 시행되고 있는 종합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금 우리가 토지용계획, 행정계획 체계들을 지금 체크해보고 있는데 체계도 토지 이용계, 행정계 이 체계들을 체크해보고 있는데 지금 제일 높은 최상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국토종합계획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국토라는 이 토지공간은 바로 크게 다시 행정 편입으로 17개 시도로 편지되어 있다. 17개 시도. 그래 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엮어가지고 발전에 나가도록 유도를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그 권역을 지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권역을 바로 광역계획권 이렇게 칭합니다. 광역계획권. 뭐라 한다? 광역계획권. 우리 교재 1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토지이용계획 있죠? 그 옆에다가 예배겠다. 이걸 하나 써놓고 임합시다. 그 광역도시기란 말을 어디다 쓰냐면은 국가계획 있죠. 가로 1번 국가계획 있잖아요. 국가계획 옆에 그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그 바로 밑에 있다. 여백에다가 여백에다 이렇게 하나 써주십시오. 자 이렇게 딱 중요표 나와주고 광역도시계획이라 광역 도시계획이란 지정된 광역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말한다 이렇게 이 용어의 뜻은 두 번 그대로 출제된 바 있으니까 이걸 일단 그대로 물에다 입력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된 용어가 되겠습니다. 광역 도시계획이란 지정된 어떠한 장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걸 말한가? 광역 계획권. 이 말이 핵심 용어니까 이걸 꼭 머리에다 숙제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광역 계획권이란 말 대신에 본 시험에서는 기출된 지문에서는요. 광역시 이렇게 나왔어요. 광역시. 그럼 틀리는 거죠. 광역시하고 광역계획권은 다르죠. 글씨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글씨 다르고. 그래 시험에서는 광역도시계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출제된 바 있는데 땡 알겠죠. 어떤 장소요? 광역 계획권. 이 광역 계획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봐보세요. 광역 도시계획 선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 광자가 무슨 광이냐 한자로 넓을 광자라고 그랬죠. 역자는 지역 역자고 그렇죠. 그래 이렇게 하나의 지방 자치단체가 있다 그러면 하나의 지방 자치단체를 광이란 말
쓰지 않고 인접해 있는 두 개 이상의 지방 자치단체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권역을 지정하게 될 때 이걸 광역 이렇게 씁니다. 광역 알겠죠? 몇 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서 표현한다고요? 두 개 이상의 특광, 특특, 시, 군 이 두 개의 지자체를 묶어서 광역, 광역 이렇게 용어를 쓰니까 광역회권 두 개 이상의 인접해 있는 지자체를 묶어서 권역을 지하면 광역개혁권. 그 광역개혁권이 지정되었을 때 그 장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광역개혁권 안에 들어설 바로 시설들. 바로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게 되는 도로, 철도라든가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하게 될 그런 공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사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폐기물처럼의 재활용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묶어서 광역시설을 합니다. 뭐라 한다? 광역시설. 이런 광역시설,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 이때 광역은 몇 개 이상의 지자체를 내포하는 용어냐?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내포하고 있는 용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단 주의할 것은 행정구역의 일종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할 때 그때 광역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광역시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이름을 갖다 앞에다 붙이면 바로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천 광역시. 대한민국에 몇 개 있습니까? 하나죠. 부산광역시 몇 개밖에 없습니까? 하나죠. 대전광역시 하나죠. 그리고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이렇게 지역의 이름을 앞에다 대면 하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역시 할 때 광역만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하지 두 개가 내포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광역도시계, 광역계획권 광역 시설 때 광역은 몇 개 이상의 지자체가 내포되어 있다? 두 개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이 국토대에는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구이라고 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는데요. 이런 행정구역 단위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토라고 하는 공간은 이런 여섯 가지 행정구역 단위로 다 모자이크가 되어 있다 그랬죠. 이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이 있다 없다? 없다 했습니다. 그때 이 지방자치단체 개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자기의 토지공원을 운영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하다 보면 국토 이용 시 효율적인 이용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보전한 데 애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냈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할 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권이 나름도 유사하다라고 하면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한 묶음으로 인접해 있는 두 개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으로 공간을 묶어서 지정을 해나갈 수 있는 권역을 광역계획권이라 하여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해주냐? 바로 두 개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해주고 그리고 도대 8도가 있죠. 충청남도 뭐 경상남도 이렇게 8도가 있는데 8도 안에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시군. 이런 도 안에 기초자치단체 두 개 이상의 공간을 묶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도의사가 직접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이 광역계획권은 지정이 더질 때만 탄생이 되지 지정을 하자면 탄생되지 않는다. 이때 지정은 두 명만 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지사만.
이렇게 알겠나요?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장하고 도지사만. 이걸 가지고도 출제를 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들어보세요. 광역회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을까 틀릴까? 틀립니다. 그렇죠? 바로 누가 누가 지정할 수 있다고요?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지사마 이렇게 이거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 이렇게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가 광역회권을 지정해서 지금 국토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토대회는 11곳에 지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1곳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걸 들어볼까요? 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요, 하나의 생활권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전철이, 지하철이 설치되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를 통째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지정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광역계획권.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하나 지정이 되어지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을 몇 개 수립하느냐? 한 개 수립하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를 묶어서 지정이 되게 되면 이 장소에 들어설 이 광역시설 이렇게 철도면 철도 그리고 또 이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같은 것 여기다 하나 설치해서 같이 이용하자. 그리고 공항도 여기다 하나 설치해서 같이 이용하자. 이런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이 장소의 장기 발전 방향인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수립되어지는 계획이 광역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은 몇 개 수립되어지냐? 한 개. 알겠죠? 그리고 여기 부산광역시하고요. 인접해 있는 김해시, 양산구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운영되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도 광역계획권이라고 지정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광역시, 김해시, 양산구이 하나의 광역계획권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은 몇 개 수립될까요? 한 개. 몇 개? 한 개. 그 장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알겠죠? 지금 이 제주 특별자치도에도 바로 하나의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몇 개의 시군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과거에. 그래서 제주 특별자치도 안에 뭐 제주군 뭐 이렇게 몇 개 있었어요. 지금은 행정의 명칭이 바뀌어서 서귀포시 제주로 바뀌었는데 그 이전 단계에 그렇게 돼 있었거든. 그래서 그 지역을 한목권 운영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을 하나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광역도시계획은 몇 개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을까요? 한 개 이렇게. 알겠죠? 그래 이렇게 국토대에는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광역계획권은 11곳에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개수는 몰라도 돼요. 이해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한 묶음으로 광역계획권 몇 개 지정되어 있다? 한 개.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소 통째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 시행하고 있는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광역도시계획을 한다. 뭐라 한다? 광역도시계획을 한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광역계획권이 지금 하나 지정되어졌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하나 수립되지 않겠습니까? 이 장소에서 수립되어지는 이 광역도시계획은 수립되는 공간이 국토 전체다. 이 장소에 한정된다. 이 장소에 한정되어지죠. 고로 국토 전체에 대하여 수립 시행되고 있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대상인 국토인 땅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좁아지죠. 그래서 국토종합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은 뭐가 더 상위계획일까? 그렇습니다. 국토종합계획. 좋습니다. 그래서 국토종합계획보다 하위계획으로서 바로 광역도시계획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뭐가 있다고요? 광혀 도시계.